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 채널은 소설을 직접 써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5월 5일 광고 차단 이후 3개월 후 8월 4일에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나름 공부를 하여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조회수와 응원의 댓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로의 세계 9회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수. 며칠이 지나 이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수야, 우리 점심 먹자. 네가 좋아하는 이태리 음식을 잘하는 브런치 카페가 새로 오픈했어. 이태리 주방장이 직접 만들어주는 식당이야. 내가 예약할게. 그러자나도 며칠 전 이정에게 쏘아 붙이고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내가 왜 김프로 아내처럼 이렇게 이정을 괴롭히는가. 우린 그냥 어쩌다 이렇게 된 사이일 뿐이다. 김프로는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그냥 경계에 있는 남자일 뿐.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정에게서 전화가 오자 속으론 사실 반가웠다. 그러나 못 이기는 척 마지못해 대답하듯 말했다. 그럴까? 그런데 나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밥만 먹고 헤어져야 하는데 오래 있을 순 없어. 그럼 식사 후 따로 커피숍 가지 말고 아예 그 브런치 카페가 분위기도 좋으니 거기서 커피까지 마시면 되지. 그러면 되겠네. 이정은 지수의 오후 약속을 배려해 조금 일찍 점심을 먹자며 11시까지 집으로 데리러 온다고 했다. 둘은 조금 어색한 상태로 목적지까지 갔다. 이태리 식당에 도착해서 식사를 주문할 때 아예 처음부터 커피까지 같이 시켰다. 이정을 보니 역시 사랑받는 자의 여유랄까? 그렇게 자꾸 지수의 비율을 맞추려는 넉넉한 사람이나 지을 수 있는 행동으로 배려하려 하는 게 역력히 보였다. 지수는 한편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떨리고 무서웠다. 이정에게 말해야 하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앞에서 걱정 때문에 먹어도 먹는 건지 무슨 맛인지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자 이정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지수, 너 이태리 요리 중 고르곤졸라랑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 바질에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곁들인 카프레제 샐러드 제일 좋아했잖아. 왜 이 집 맛이 별로니? 아니야.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왜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고. 나 실은 오늘 오후부터 한동안 연락이 안 될 거야. 왜? 어디 가니? 여행이라도? 아니야. 성형이나 할까 하고. 성형? 너같이 완벽한 애가 어디 고칠 데가 있다고? 지수는 이정의 반응에 기분이 살짝 좋아졌다. 칭찬은 화해를 부르기도 한다. 다 늙었는데 고칠 데가 왜 없어? 너야 날씬하고 예쁘잖아. 다들 그린 연습장에서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는데 어딜 고친다는 거야? 지수는 이정의 칭찬에 마음이 한결 좋아졌다. 둘은 예전에 친했던 그때처럼 말이 오가기 시작했다. 여자는 보이는 것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있지?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고칠 거야. 이정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다. 내가 해보고 나중에 좋으면 너도 소개해 줄게. 뭐야, 사람 궁금하게 빨리 말해. 아니다. 아예 내가 병원 같이 가서 너 수술할 동안 옆에서 지켜줄게. 그래 줄래? 너 내일 또 필드 가야 한다면서
오후에 연습장 안 가? 이제 초보도 아닌데 연습장이야 뭐. 할 일 없을 때라 가는 거지. 성형한다는데 올 때 운전도 그렇고 내가 데려다주고 기다렸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이정의 배려에 지수는 약간 망설였다. 수술하는 동안 정말 기다려줄 거야? 지수는 혼자 수술할 생각을 하자 막상 두렵고 무서웠었다. 홧김에 예약은 했지만 예민한 곳에 칼을 댄다고 생각하면 예약을 취소할까? 그동안 100번도 더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떨리고 힘들었었다. 비밀스러운 곳인 만큼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이정의 순수한 표정 앞에서 허물어지고 말았다. 허물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가준다는 말에 지원근을 얻은 듯 든든했다. 지수의 내면에서는 어쩌면 이정에게 긴장을 주고 싶은 경고죄의 계산도 조금은 있긴 했다. 정말? 근데 너 이거 비밀인데 지킬 수 있어? 알았어. 내가 언제 네 비밀 누구에게 말하는 거 봤어? 그리고 요즘 세상에 성형의 비밀이 어딨어? 그렇긴 한데 내가 하려는 성형은 그게 좀... 성형이 무슨 죄라도 되니? 요즘은 오히려 성형 안 한 사람 찾기가 더 힘든 세상인데 뭘 그래? 그런데 사람들이 했어도 안 한 척 하는 곳이라. 했어도 안 한 척? 그게 도대체 어딘데? 거기. 한참을 뜸을 들인 지수는 거기를 수술한다고 말했다. 왜? 부부생활 하는데 불편해? 이정은 기겁하고 놀랐다. 마치 트랜스젠더라도 된다고 말하는 것만큼 충격을 받는 느낌이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하면 정말 좋대? 이정도 사실 궁금하긴 했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겁이 많은 이정은 아예 그런 시도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다. 모르지. 누가 말을 해줘야 알지. 산부인과에서는 이쁜이 성형을 많이들 한다는데 우리 주변엔 했다고 나서는 여자가 없으니 물어볼 때가 있어야지. 그거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설도 있고. 글쎄, 난 무서워서 해보려는 생각조차도 못했어. 내가 해보고 좋으면 얘기해 줄게. 좋으면 그때 너도 하면 되지. 지수가 너도 하라는 말에 이정은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그 예민한 곳을 칼로 자르고 꿰매고 한단 말인가. 이정이 놀라는 표정을 짓자. 그래, 급하지 않다는 거지. 넌 그 말을 하려다 참았다. 산부인과에선 같이 온 친구 이정에게 수술하고 마취해서 깨어나려면 몇 시간은 걸리니 볼일 있으면 보고 오라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그래, 어디 볼일 있으면 다녀와. 몇 시간을 여기에서 어떻게 기다려? 나 깨어날 때쯤 와 있으면 되지. 수술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더 걸렸다. 마취에서 깨어난 지수는 온갖 인상을 쓰며 말했다. 세상에 못할 수술이 이 수술이다. 넌 절대 하지 마라. 그 정도로 아파? 내가 미쳤지. 누굴 위한다고 이렇게 아픈 수술을 한 건지. 차라리 아기를 한 명 더 낳는 게 나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보야. 왜 그런 아픈 수술을 하고 그래? 지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자 마음이 아팠다. 나도 쫀쫀한 상태로 한번 살아보려고. 지수의 느닷없는 쫀쫀한이란 말에 풋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줌마들이 다 똑같지 뭐. 아니야, 다 다르대. 넌 다른 거 네가 알 텐데. 무슨 말이야? 뭘 알아? 넌 알아. 내가 알기론. 지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수가 병원에서 주의할 점을 듣고 있는 동안 이정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지수에게 돌아왔다. 지수를 최대한 조심하면서 부축해 차에 조심히 앉히고 천천히 운전했다. 지수는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해 이정에게 의지한 채 집으로 들어갔다. 지수네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주인이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친구에게 기대어 들어가자 호들갑을 떨며 부축했다. 사모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다쳤어요. 어디를 다쳤길래 이렇게 제대로 걷지를 못하세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얼음 주머니나 만들어서 제 방으로 갖다 주세요. 네, 사모님. 이정은 지수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앉듯이 하여 침대에 누였다. 있잖아, 우리 집 도우미 아주머니가 일을 깔끔하니 해줘서 편하게 가족처럼 지내긴 하는데 단지 흠결이 있다면 너무 많은 걸 궁금해하고 모든 걸 참견하려 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야. 지수는 이정에게 속삭이듯 말해주었다. 며칠이 지났다. 확실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지수는 만족했다. 회복되는 동안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몸의 통증이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니까. 한동안 나가지 않던 연습장을 다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래가 아파서 입맛도 떨어져 그동안 식사량을 줄였더니 체중도 3kg 정도 빠져서 그런지 옷을 입어도 확실히 태가 났다. 지수는 겉과 속이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니 전에 없던 자신감이 차올랐다. 연습장에서도 오랜만에 나온 지수를 더 예뻐졌다고 부러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며칠 후 김프로와 라운딩 날짜가 잡혔고 열심히 연습했다. 지수는 김프로와 라운딩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날 김프로는 깜짝 놀랄 것이다. 지수는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김프로를 자신에게 돌아오게 할 생각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오랜만에 필드에 나와서 그런지 이정이 오늘 라운딩 멤버에 없어서 그런지 김프로도 지수에게 비교적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각자 헤어진 후 지수는 김프로와 다시 만났다. 김프로가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올라 가슴이 뿌듯했다. 김프로를 뺏어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에 힘들었던 통증은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수는 남편과도 그렇고 아기를 낳은 후 아무래도 처녀쪽만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언제나 섹스에 몰입할 수 없었다.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 오므려 놨으니 찜찜했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꽉 조여지는 느낌이 어떨까? 시작도 하기 전에 상상만으로도 미칠 듯 흥분되었다. 그런데 현일은 기대와 달랐다.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지수가 기대했던 어떤 특별한 애정 표현은 없었다. 화들짝 놀라며 좋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달라진 것에 대해 무언가 행동이나 느낌으로 표현해 줄 것을 잔뜩 기대했던 지수는 맥없이 무너졌다. 구멍이 작기만 하면 남자들이 다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참아내며 한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린 것이다. 처참했다. 그렇담, 이성과 김프로는 도대체 뭘까? 도대체 남녀란 무엇란 말인가? 수술도 수술이지만 한 달 동안 통증으로 걷지도 못하고 연한 부위를 냉찜질하며 이를 갈며 견뎌냈던 시간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지수는 머리를 두 손으로 싸매고 흔들었다. 차 안에서 악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핸드폰 벨이 울렸다. 백을 뒤지니 자신의 전화기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벨 소리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음악을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지수는 당황하며 소리나는 쪽으로 눈을 가져갔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핸드폰이 아닌 핸드폰이 조수석에 놓여져 있었다. 오마이갓! 김프로 핸드폰이었다. 김프로가 허둥지둥 급하게 정신없이 내리더니 아마도 습관적으로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전화기가 빠져 있었던가 보았다. 지수는 좀 전까지 울부짖느라 눈에 눈물이 매달린 채 쾌재를 불렀다. 오호, 내가 이놈 핸드폰 속이 궁금하더니만 이놈은 도대체 이정과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알아볼 기회가 온 것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그동안 김프로가 전화를 만질 때마다 눈여겨보았던 그 패턴을 따라 그려보았다. 핸드폰은 두세 번 만에 열렸다. 핸드폰이 열리자 지수는 신이 났다.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려고 내가 김프로의 패턴을 유심히 보았었구나. 그러나 지수는 김프로의 핸드폰을 차라리 보지 말았어야 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김프로의 핸드폰은 열리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뚜껑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였다. 손이 벌벌 떨렸다. 지수는 김프로의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다가 그만 놀라서 단말마의 소리를 내지르며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핸드폰을 도로 집어들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김프로는 이정희만 사귀는 게 아니었다. 우리 골프장 회원 중 다른 여자들의 속옷 사진도 많았다. 여자들이 연습장에선 숙녀처럼 행동하더니 밤에 김프로에게는 속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다 벗은 몸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정신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맨몸 사진을 보내던 알바트로스 회원 중 한 명이었다. 전화를 걸어온 여자는 평소 불륜하는 것들은 가랑이를 찢어놔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던 여자였다. 사람들이 무서웠다. 도대체 김프로도 개새끼였지만 조신한 척했던 여자들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수는 자신을 릴렉스 릴렉스 하면서 주문을 걸듯 심장을 다독였다. 섣부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놀란 심장을 두 손으로 지그시 눌렀다. 한 남자가 이렇게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발밑에 구멍이 난 것처럼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정말 낯뜨거워 차마 읽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문자들로 가득했다. 갑자기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차라리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답답했을 때가 더 좋았다. 못 볼 꼴을 보았다는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예전에 19금 동영상을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영상을 보고도 흥분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김프로와 이정의 동영상은 그런 야한 동영상 이상이었다. 지수는 이정과 현일의 주고받은 문자를 보다가도 이정의 표현력에 놀랐고 김프로가 자신과 주고받는 간단한 문자와는 다르다는 데에 또 한 번 놀랐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김프로가 이정과 섹스를 한 것보다 섹스를 한 후 문자를 주고받는 문장에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섹스가 잘 맞는 사람들은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 각자의 옆에 있는 사람을 놔두고 남편이나 아내 몰래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사실 앞에 지수는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지수는 마음은 급하고 우선 다른 것도 확인할 게 많아 바쁜 마음에 어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대충 급하게 훑어보니 우리 알바트로스 회원 중에서도 김프로와 깊은 관계의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김프로와 관계하는 여자 중엔 갓 새댁도 있었다. 지수는 어린 것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에 같은 여자로서 화가 났다. 나는 김프로와 무엇을 한 걸까? 지수는 그만 헛웃음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긴 주었는데 그녀 자신이 받은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허무감과 굴욕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역시 빠진 채 지수의 동공은 허공을 맴돌았다. 젊은 남자는 돈이면 다 된다는 자만심과 이전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욕심을 부린 행동들이 부끄럽고 창피했다. 김프로는 지수를 만날 때마다 왜 그렇게 늘 바쁘게 헤어졌는지 한방에 이해가 갔다. 갑자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결론은 앞으로 이정을 친구로 아무렇지도 않게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이정에게 문자를 남겼다. 난 당분간 골프치기 어려울 것 같아. 왜냐고 묻지 말았으면 좋겠어. 전화해도 받지 않을 거야. 언젠가 내가 너에게 다시 전화할 수 있길 바랄 뿐이야. 그냥 그래야 한다는 내 생각이니 내 감정이 정리되는 어느 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 연습장도 당분간 쉴 거야. 며칠 후 원래 가는 것도 못 갈 것 같으니
회원들에게 적당히 말해줘. 지수는 김프로의 배신감도 그렇지만 비교적 조신하다는 여자들로 만들어진 알바트로스 모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부딪히면 이 정도 충격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우리는 나름 연습장의 여자 중 백조과에 속한다며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던가. 같은 연습장에 다니는 여자 중에 19호를 뛰는 여자들과는 아예 차별화를 두었던 우리였는데 도대체 그녀들과 우리가 다른 게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지수는 혼란에 빠졌다. 드러내놓고 하면 까마귀, 몰래 하면 백조? 그 많은 회원 중 그 누구도 오롯이 깨끗한 여자는 없었다.